이 사주는 한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운이 좀 대단히 안 좋은 운이 와 있어가지고 많이 까먹긴 했습니다. 까먹긴 했는데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인데 세무사도 다 돈 버는 거 아닌데 이 사람은 양도세를 전문으로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사람들은 양도세를 잘 몰라. 근데 양도세를 물 때 한 10억 물 수 있는 10억을 그냥 일반적인 계산 프로그램 10억을 물어야 되는데 이 양반 방법대로 하니까 한 5만 원 되더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뭐 1억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꽤나 좋은 운에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안 좋은 운이 와 있어요. 안 좋은 운이 와 있어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이 사주의 어떤 사항을 오늘 이제 통별을 한번 해보자. 자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면 여기서 무갑임이라는 지장관이 있습니다. 월률 분야가 있습니다. 해수는 월지가 아닌 경우에는 무토가 없다고 생각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그거. 그러나 월지이기 때문에 일단 있는 걸로 보고 이때 이걸 무토로 기걸 잡으려면 이와 같이 오화가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 자체로만 무토가 약할 때는 기걸 못 잡는다. 그런데 이 사주는 해중 임수는 임수는 투관이 안 됐고 간목이 투관됐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로 이게 1번 이게 2번 3번인데 이 사주에서는 간목이 투관되고 나기 때문에 이게 격이 된다. 그래서 무슨 격? 평강격. 자, 만약에 무토가 없으면은 여기를 제외한 을목도 격이 될 수가 있고요. 개수도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3번, 4번, 5번으로 잡을 수도 있겠다. 혹은 이게 4번, 이게 5번으로 잡을 수 있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강한 쪽으로 잡으면 됩니다. 지지의 통 근처가 많이 만들어지고 강해지면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평강격이 만들어졌어요. 평강격이. 우리가 평강격이 성립되려고 하면 첫째는 식신을 쓴다. 식신 제살. 자, 식신을 쓸 때는 재성이 없어야 돼요. 제가 없을 거예요. 식신은 재성이 있으면 재를 먼저 생해. 재산하기 이전에. 그래서 없어요. 두 번째는 상관도 재성한다. 이것도 역시. 그 다음에 인성을 쓴다. 인성은 살인상생으로. 인성은 살인상생. 편간의 힘을 빼서 인성을 향함으로써 편간의 힘이 빠지니까 편간이 편간 짓거리를 안 한다 이거예요. 일간을 공격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번째는 양인합살. 네? 이거는 양간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상관합살. 음간일 경우는 상관하고 편간은 흉신하고 합니다. 흉신이 급제 양인은 흉신하고 양간을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상간인 흉신하고 편간이 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살 유관 간사 혼전일 경우에 편간을 날리고 정간을 남기거나 혹은 재관유살에도 승격이다. 그 다음 또 합살 유관에도 승격이다. 평강격은 그 다음에 합관 유산에도 승격입니다. 합을 하든 재산하든 재관하든 재산하든 그 다음에 제자약살이라고 있어요. 제자 역살은, 이거는 일반
진술충매월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평가는 약한데, 인성이 있어. 인성이 있어서, 평가는 더 약해진 거야. 살이 인성을 생하니까. 안 그래도 약한데, 더 챙이진 있어서 더 약한 경우, 이때는 재성이 있으면 성격이 된다. 재성. 재성이 인성을 눌러주고, 재성이 평가를 챙겨주니까, 서면. 이때는 평간이 약해야 돼요. 평간이 약해. 평간도 약하면 정간구실을 해. 정간도 너무 강하면 평간구실을 해. 동주양인. 동주양인은 반드시 임자, 무, 병호. 이 세 군데 일간밖에 안 돼. 일간. 일주. 일주에서 양인을 구성하고, 옆에 진토가 있다든지, 옆에 신금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걸 조금 더 강하게 해줄 때, 오화 옆에 인목이 있다든가, 술토가 있다든가 해서 좀 더 강하게 해줄 때, 이럴 때는 편간이 일간을 공격해도, 일간이 힘으로 버틴다, 힘으로. 다른 용신이 없어도 이게 성격입니다. 자, 그럼 이 사주에서 이 11가지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 사주는 양인 합살에 해당이 됩니다. 양인 합살이 어떻게 되느냐? 우토의 양인이 기토인데, 기토가 갑기 합으로 해서 갑목을 묶었다, 이게. 자, 그런데, 이 이제 합살만 안 풀리면 돼. 풀리더라도, 이 합살이 풀리더라도 편간을 날리면서 푸는 거라 상관없어. 경금대는 좋았어요. 합살이 풀리면서 갑목을 날려서. 신금이 들어와서 풀리진 않아. 이때는 풀리진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여기 임수가 들어오는데, 임수가 이때는 격이 바뀌어요. 편재격으로 격이 바뀌어. 편재격으로 격이 바뀝니다. 편재격으로 격이 바뀌어도 이 합을 풀지는 못해. 이 합을 각기 합이 풀리려고 그러면, 각기 합이 풀리려고 그러면 감목이 와서 풀려요. 기토가 와도 풀려요. 그 다음에 개수가 와도 풀려요. 자, 그 다음에 경금이 와도 풀려요. 경금. 정무. 우토. 우토가 풀리네. 우토가도 풀려요. 요게 이제 운에서 들어오면, 요게 이제 다섯 개 운에서 들어오면 합이 풀립니다. 풀리되, 갑목을 건드리면서 풀리는 게 괜찮아. 그래서 임수 때는 합을 못 풀어, 개수 때는 합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개수가 들어와서 일간하고 합을 해버렸어. 재성이 일간하고 합을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이때 더 좋았어. 돈 많이 벌었을 때,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을 때. 네? 자, 지지에서는 인목이 오든, 너목을 오든 간에, 이 각기 한만 안 풀리면, 이 사람 일천생 후퇴라는 거예요, 각기 한만. 자, 그런데, 44살에, 이 사람이, 44살, 이 사람은 4대운인데, 대운이라, 거의 45살, 45살 돼야 이 사람은 본인이 피부로, 아, 운이 바뀌었구나, 느낍니다. 원래 대운은 음력 생일기쯤으로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갑대운에 합이 풀려버렸어요. 합이 풀려, 갑목이 와가지고, 기토하고 합을 하면, 이거라고 합을 하니까, 이 갑목이 살아난다. 갑목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 우토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저 직원들 다 내보냈어. 그때 직원이면 한 15명, 20명 가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계속 안 좋아집니다. 이 사람이 52살입니다. 지금 이 진토 대원에는 그래도 합이 다시, 원래 집 돌아갔는데, 지금도 그 여파 때문에, 지금도 아주 뭐, 쫄딱한 건 아니지만, 이 대원도 좋은 편이 아니에요. 자, 을대원에 오면은 또다시, 을대원에 풀리네. 맞아, 을대원에. 을대원에 풀립니다. 을대원에 오면은 또 을목이
을목이 들어와가지고 합이 풀림으로써 이 대운도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때는 그 양도세만 처음으로 양도세가 이게 굉장히 냉점이 많아요. 어렵고 일반 세법은 그 한데 양도세가 예를 들면 내전에 뭐 10년 전에 사는 땅 뭐 언제 따는 그 땅에 따라서 그 모든 요율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공시지가가 있기 이전에 땅 공시지가 생긴 이후에 땅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 이 평강객들이요 주로 이제 성격으로는 카리스마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인성을 써 인성 편의를 쓴다. 편의 머리 좋다. 그 다음에 예술적 재능도 있어요. 예술적 재능. 성격이 그랬습니다. 예술적 재능도 있고, 대단히 두뇌가 우수합니다. 편인이 천간에 떠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깨돌이, 예, 순발력, 이게 뛰어나요. 뛰어나고, 조금 게으른 면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미칠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게으른 거는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은 그냥 쳐다도 안 볼 정도로 별로 안 쳐다봐.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미칠 정도로 좋아한다. 그래서 평강객들은 카리스마 칩니다. 이 사주에서는 무토가 해오리라 조우가 필요한데 오화에서 조우를 시키고 조우도 병화에도 조용신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용신을 연주에서 해주고 있다. 연주에서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무토가 자수면 이게 정제거든. 정제. 정제라, 이 사람은, 일지궁에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웬만해서 이혼 안 해요. 웬만해서. 여자 일지궁에 정관이 있는 사람도 웬만하면 이혼 안 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혼 안 한다. 조심히 되겠습니다. 무토가 5월 5일인데, 조금 신약해요. 신약하기는 한데 물론 자기 양인의 통을 하기 때문에 극신약은 아니지만 이 사주는 신약하냐 신강하냐를 떠나는 게 뭐냐면은 합사라거나 제사라는 사주는 아무리 신약해도 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약해도 종이 안 되는 이유는 종이 되려 그러면은 서로 싸우면 안 돼. 다른 오행이 충돌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합살이나 제사는 뭐 다른 오행에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아무리 신약해도 종이 안 된다. 근본적으로 이 사주는 무토가 인을 자기 장생지 통근에 제왕지 통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중 무토에도 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신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약은 신약이지만 신강 신약을 떠나서 합살하거나 제사라는 사주는 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합사라거나 제사라는 사주는 합사를 제사를 사주는 그릇이 크다.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한가닥한다.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통명할 수 있습니다.